척추 압박골절이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척추뼈 자체가 주저앉은 모양의 형태를 갖추는 골절을 말하며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골밀도가 낮아져 있는 경우에 가벼운 충격이나 외상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재채기 같은 증상으로도 골절이 유발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척추 압박 골절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주로는 척추 압박 골절은 요통이나 흉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로 허리 주변 또는 등 주변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방사통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누워있을 때는 별 증상이 없다가 앉거나 설 때 부스러진 뼈들의 마찰에 의해서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많이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심폐기능이 저하되거나 욕창이라든지 방광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골절된 뼈 자체가 신경관을 압박하거나 누르는 경우에는 심한 통증이나 마비 증상, 대소변 장애 증상까지도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구약이나 침상 안정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고 침대를 떠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면 척추체 성형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체 성형술은 주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시술이고 시술 시간은 한 1-20분 정도로 많이 짧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마취만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 피부 절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부서진 뼈들을 응축시켜서 응모시키는 방법으로 척추체 성형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통증이 많이 덜해집니다. 이전 상태로 뼈 모양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시술 자체의 시간이 짧고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합병증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어요? 척추 압박 골절은 골밀도와 성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하셔서 자신의 골밀도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투약 등의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골밀도가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 섭취와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은 멸치나 우유, 해조류 등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보충제를 통해서 보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나 흡연이 골밀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자제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고 무리한 다이어트나 커피 등을 복용하시는 것도 골밀도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하셔야 될 문제는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고 골밀도가 낮으신 분들은 무리한 운동을 하시거나 기침을 하시거나 문지방에 부딪히거나 이런 약한 충격에도 뼈가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요통으로 치료하다 보면 낫겠지 하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단순 엑스레이와 CT, MRI, 골밀도 검사 같은 여러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병입니다.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면 증상이 쉽게 호전되는 병으로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